고대부터 투사체를 이용한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있는 무기는 모그유마, 할레폴리스, 공성탑 등 다양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전차와 비슷한 것을 구성하기도 했죠. 오늘날 현대적인 전차의 탄생은 냉병기의 시대를 지나 열병기를 활용한 대규모 전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의 참호전은 양측의 병사들을 수없이 갈아넣은 악마의 전술로 유명한데요. 지면에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설치한 뒤 전방에선 기관총으로 돌격대를 막고 후방에선 야포로 참호 속에 숨은 적을 폭격했습니다. 참호전으로 인해 교착상태인 전선을 타파하고 난공군락의 참호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란 전적으로 전투를 위해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을 동시에 갖춘 무기입니다. 적의 포화 속에서 탑승자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 적군의 방어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막강한 화력, 포화로 인해 엉망인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 이처럼 참호전 공략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전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탱크는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탱크라는 암호명으로 육상 전함을 개발하는데요. 탱크는 원래 신무기 개발을 숨기기 위한 암호명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유리한 만큼 영단어인 탱크는 각국에서는 당시 명명한 다양한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당시에는 참호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가 탱크 개발의 핵심이었는데요. 경사 장갑은 피탄 시 도탄 확률을 높이고 같은 두께의 장갑이라도 관통해야 하는 거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총은 중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적군 보병을 견제하며 주포는 강력한 화력으로 진지와 중장갑을 무력화합니다. 무한궤도는 바퀴 밑에 무한한 도로를 깔아주는 개념인데요. 지면에 가하는 압력을 분산시켜 험지 주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야전용 트랙터부터 패드레일 머신, 차르 전차, 링컨 머신, 리틀 윌리까지 초기 탱크를 개발하기 위한 수많은 발명과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참호를 건너지 못했지만 최초의 전차가 탄생하기까지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전차로 불리는 영국의 마크 1 전차입니다. 1916년 9월 프랑스 송강 유역의 플라라프리스의 전투에 첫 투입되어 전차의 유효성을 증명한 이후 1918년 3월 최초의 전차전으로 불리는 제2차 빌레르 후르톤의 전투에서 독일 제국의 A7V 전차를 격퇴하기로 했습니다. 1918년 5월에는 현대적인 전차의 표준을 확립한 프랑스 르노사의 FT-17-18 경전차가 레츠숲 전투에 첫 출전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의 저서 전차의 주목하라를 읽어보면 책 내용의 반 이상이 협상국의 전차 때문에 독일 제국이 전쟁에서 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각국은 너도나도 다양한 전차 개발에 힘썼습니다. 중량에 따라 탱캣,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 초중전차가 있었고 용도에 따라 보병전차, 순항전차, 구축전차, 대전차 자주포, 다포탑 전차 등이 등장했습니다. 연합국의 대표적인 전차로는 미군의 M4 셔먼 전차와 소련의 T-34 전차가 있으며 추축국의 대표적인 전차로는 나치 독일의 티거 전차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발전된 기술로 모두 갖춘 주력전차, 메인 배틀 탱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세계 최초 주력전차인 센츄리언 전차와 미국의 M60 전차, 소련의 T-64 전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력전차의 등장 이후 전차는 시대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21세기 현대전에 들어서도 전차는 여전히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차 전투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차는 현대전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래식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